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2년 하반기 경기교육정책토론대축제가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는 경기교육청과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경기도 의원들이 좌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돼 30년 전 기준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6개 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과 통합교육지원청 지원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이 통합지원교육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지원의 한계와 교육자치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계법령을 개정해 1시군 1교육지원청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교육정책토론대축제는 오는 12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